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학계와 문화예술계가 시끄럽습니다. 신정아 전 동국대학교 교수 학력위조 파문 이후로 유명인들의 학력위조 사실이 연달아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은 실력보다는 간판이 더 우선시되는 우리 사회의 병폐와 출세를 위해서는 거짓도 불사하는 사람들의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지역에서도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고 백남준 선생과의 특별한 관계를 내세우면서 사회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 여교수와 관련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임경식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 대구 지방법원.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K대학의 피교수가 법원에 출두했다. 작고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씨를 위해 대구에 백남준 미술관을 짓는다면서 유명 작가들로부터 작품을 기증받고 시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았던 경상북도내 모 대학 45살 A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명색에 교수 딱지를 달고 교단에서가 이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이 교수라는 직책을 가진 여성이 그것도 도덕적으로도 용서 안 됩니다. 진짜 외제차 타고 다니고 색깔도 좋게 다니면서 여기서 공백딱하고 그때 진짜 백남준이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화장이. 한국에 낳은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 지난 2006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명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 독일에서 미학과 음악을 전공한 그는 1960년대 존 케이지, 요셉 보이스와 같은 전위 예술가들과 작업하며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1984년 파리와 뉴욕의 통신위성을 연결한 굿모닝 미스터 오웰로 비디오 아트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얻었다. 그 후 그는 베니스 비엔날레 대상,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25인의 피카소와 나란히 선정되며 현대 미술계의 거장으로 우뚝 섰다. 1996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세상을 뜰 때까지 그는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며 세계 미술계의 한 획을 그었다. 피 교수는 이런 백남준과의 인맥을 강조하며 자신의 전시회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서 미디어 아트 작가로 명성을 얻었다. 지난 1999년에는 백남준 미술관 건립을 위한 후원회를 결성, 대대적인 모금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당시 모은 후원회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나는 지금 보니까 뭐 굉장히 황당한데. 각 개인의 한 계좌에 뭐 3만 원부터 단체 100만 원 어떻게 모금이 됐고 그 금액에 어디로 지금 쓰여졌고 그것도 지금 안 나와 있죠. 이 이상한 여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런 문화 사기를 쳤는 마 우리 이 상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화인들을 보는 우리들의 시선은 앞으로 바로 보겠습니까? 검찰은 작년부터 11개월 가까이 이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피 교수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아니 그렇게 사람을 혼내는 게 한둘 거입니까? 내가 억울한 거는 법정에서 밝혀줄 거고 검찰청에서나 경찰청에서 밝혀줄 거고 지금... 피 교수가 본격적으로 모금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99년 9월. 대구의 한 백화점 갤러리에서 백남준 미술관 건립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부터다. 방송으로 10여 차례의 전시회 광고가 나갔고 각 신문들도 앞다투어 이 행사를 소개했다. 전시회의 주체는 사단법인 백남준 후원회, 피 교수가 추진위원장이었다. 일주일간의 전시 기간, 이 지역 유력 인사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전시는 일단 아마 성황리 끝이 났을 거예요. 아마 곧 그때가 제 또래, 우리 또래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위로 대구에서 그래도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뭐 참 대부분 잠 다 했습니까? 대백 플라자에서 전시할 때 사람들이 꽉 차고 대구의 유명한 인사들은 다 왔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당시 후원의 관계자 명단에는 대학 교수, 총장, 언론인, 재계 정계까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등장한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피 교수는 백남준이 직접 보낸 메시지라며 자신이 찍어온 영상을 보여줬다. 여기 간접적으로 인사드려서 실례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애써주는 데 대해서 아주 많이 도와줘서 아주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끝나면 한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도와주세요. 잠깐만 도와주세요. 보면 하루 종일 백남준 선생님 나와가 끌빵 맨 그 옷을 입고 대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 시장님 고맙습니다. 대구 백화점 구종모 사장님 고맙습니다. 하는 게 하루 종일 나오거든요. 제 미술관을 하는데 후원금 기금 마련전을 하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구는 없고. 그냥 백남준 미술관이 만들어지면은 지역에 뭐 관광 수익이라든지 지역에 뭔가 그 직계를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뭐 비록 시작은 하지만은 지역이 뭐 문화인들, 그다음 기업 언론인들이 충분히 도와야 된다. 그 분위기였고. 전시회를 찾은 일반 시민들은 이런 분위기에서 흔쾌히 모금에 동참했다. 학생들과 가족 단위 후원이 줄을 이었다. 제 이름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 아이들도 좀 내셨죠? 뭐 저희 집사람하고 가족들하고도 다 지금 여기. 주위에나 이렇게 뭐 그 당시도 그렇지만은 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쉽게 주위에 뭐 전시 관람 오신 분한테 관람조에 준하는 뭐 후원을 해달라, 좋은 작품 봤으니까 도와달라 하면은 많은 정도를 기꺼이 내셨으니까. 돈 5만 원을 냈습니다. 예, 예. 왜 5만 원을 냈냐면은 우리 집 식구가 5명이니까 가족이 하나에 만 원씩 해서 5만 원 제가 냈습니다.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회원 신청을 한 사람만 800여 명. 만 원을 낸 사람들이 678명. 3만 원, 5만 원은 53명. 50만 원과 100만 원을 낸 사람이 45명으로 총 5,100여만 원의 후원금이 거쳤다. 이들의 후원금은 각 은행 계좌로 입금됐는데 모든 예금주는 피교수였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모금도 있었다고 한다. 그분도 지금 웃으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나도 한 300만 원 안 좋나. 큰 돈 좋은 사람들은 야는 써주는 법이 없습니다. 써주는 적이 없고요. 그러면 저도 그 당시에 지한테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줬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예. 예. 두서너번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원금을 냈던 기억은 있어요. 아, 두세 번을 나눠서요? 네. 통장으로 입금을 하신 건가요? 개별적으로 그때 내가 직접 줬지 싶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원금 걷는다 하니까 뭐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럼 몇 명 이제 뭐 50만씩 내라고 하니까 누가 뭐 100만 원 누가 한 번 내시고 전부 50만 원씩 한 제가 한 4명인가? 네. 걷었어요. 우리 같이. 다른 방식의 후원도 있었다. 미술계 인사들은 기금 마련에 보태쓰라고 작품을 기증했다. 그렇게 받은 작품만 7, 80여 점. 작품 한 점당 판매가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했다. 전시 기간 동안만 10여 점이 팔려 1,400여만 원이 거쳤다. 전시가 끝난 이후에도 이렇게 주위에서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면은 단순하게 왜 그냥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후원을 해주는 분도 있지만 작품을 내가 사서 그 돈으로 그 후원회를 돕겠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뒤로 뭐 계속 모험 활동을 하면서 작품 판매에 신경을 쓴 걸로는 알고 있어요. 본인이 돈을 모든 돈을 관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적인 일은 개인이 관리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재물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모금 전시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본 언론에서는 1,500명의 회원과 14억의 후원금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 교수는 총장에 입금된 4,200만 원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 은혜도 내가 어른까지 만삼대 돈 다 냈는데 다 썼어요. 다 쓰고 근데 그 우리가 투자하니까 이제 그 돈 어디 썼나 하니까 밥 먹고 뭐 이런 회의한데 밥 먹는 식사 비용부터 하래. 문제는 그 후원금조차 이사회의 운영 경비로 다 썼다는 것이다. 회의를 하며 수차례 식사를 냈는데 모두 비싸기로 소문난 집들이었다. 100g에 3만 원 정도 하는 고기를 파는 이 집에서도 몇 번 식사를 했다. 불고기 집에서 갈비 전부 먹고 며칠 먹고 팁 2만 원씩 주고 또 어디서 갈비 먹고 묶은 돈이 자기들 후원금 퍼묻은 돈부터 그다가 어른들이 했는 짓이 어? 전부 갈비 먹고 다 치우고 자기 돈 주머니 틀어서 국수를 먹든지 어? 이 후원금은 손을 안 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지. 그 돈 그다가가 전부 다 그 대단한 요식집에서 요리 먹고 갈비 먹고. 후원금의 정확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피 교수를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녀는 후원금은 한 푼도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년간 한 번도 후원 안 받았어요. 그리고 후원금 들어온 건 전부 통장 16개로 모든 거 제 돈으로 했지 제가 이 돈 저 돈 저 그분 못 하는 사람이 제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기도 했지만 백남중에 대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통장으로 입금된 후원금 외에는 비공식적으로 받은 후원금도 전혀 없다고 했다. 통장을 입금하지 않고 100만 원, 200만 원씩은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예. 만 원도 없습니다. 단 100만 원. 시키지 않았고요? 없습니다. 근데 자신은 남아있는 후원금은 미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이미 각 대학에 알렸다고 했다. 대구 시내 각 학교 공문을 보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한 학생, 가정이 어려운 학생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다 받아놨어요. 조선 가톨릭대학교, 경인대학교. 문의해 보십시오. 하지만 학교 측 답은 달랐다. 교수님이라고 그러셨죠? 예예. 예. 그런 상황은 들어온 게 없는데요. 일단은 교수님께서 학생들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해달라는 건 온 게 없는데요. 그런 의뢰는 있었습니다만 선발은 안 했습니다. 의뢰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그런데 예. 2005년도에 한번 있었던가 아. 계획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지급을 안 한다고 해서 예.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 중 불거진 또 다른 횡령 의혹도 있다. 지난 2003년 피 교수가 참여한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피 교수는 이 행사에서 아트 카퍼레이드를 진행하고 4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대회도 제가 알기로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 이 대회 할 때도 백남준이라는 콘텐츠를 갖고 또 진실을 하셨고요. 피 교수는 이 행사에서도 백남준의 이름을 내걸어 시 예산을 타냈다. 모티브를 백남준 작품에서 가져왔고 그에게 영상 자문을 받는다고 했다. 문제는 이 행사비의 일부를 횡령한 의혹이다. 아트카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가격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피 교수가 차량을 구입한 한 중고차 매장. 당나라의 차. 그러니까 미국 미제 차, 뭐 독일 차, 스웨덴 차 차를 꾸며가지고 그 이제 유니버시아드 때 식전 행사로 뭐 사용한 그런 내용 같더라고. 미제 차 토르스라고 있거든요. 토르스요? 예, 예. 그거더라고. 당시 얼마 파신 거 기억 안 나시고요? 그때 910만 원인가 뭐 100% 들려오는 거라. 하지만 피 교수가 제출한 영수증에는 2차 구입비가 1,100만 원으로 적혀있다. 200여만 원이 부풀려져 있었다. 피 교수가 이런 방식으로 부풀린 허위 영수증만 13건이 넘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당당하게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런 작년에 그 의혹 수사에 속에서도 제가 부 교수로 승진되었어요. 그 사람이 의혹 속에 있었다면 지금 의혹 속에 있는 사람을 교수로 승진 절대 안 시키죠.
윤경식 PD. 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공금 횡령 의혹은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은 백남준 후원회의 후원금 규모 이건 뭐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 언론이 보도한 14억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의 근거는 뭡니까? 당시 기사를 썼던 취재 기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백남준 후원회 측에서 받은 홍보자를 보고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교수는 어떠한 말도 어떠한 문건도 보내지 않았다고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에 관해서는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밝혀질까요? 하지만 8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통장을 통해 보내지 않고 개별적으로 후원했던 사람들은 쉽게 증언에 나서고 있지 않아서 그 정확한 규모를 이해하는 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피 교수가 횡령 의혹으로 어쨌거나 이제 조사를 받으니까 일각에서는 더 근본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피 교수가 평소에 밝혀온 대로 백남준 선생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녀의 화려한 해외 학력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소 피 교수에 관해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인지 취재해봤습니다. 피 교수는 언론을 통해서도 백남준과의 인맥을 강조했다. 그 속에는 백남준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나 수제자란 표현들이 등장했다. 피 교수는 뉴욕 유학생활 중에 백남준을 만났고 해외 유명 대학에서 순수 미술과 컴퓨터 아트를 공부했다고 자신의 양력에서 밝히고 있다. 백남준 선생 제자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남준 선생님 굉장히 자기를 같이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 백남준 선생님 작품이라면서 작품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뭐 팩스가 백남준 선생님 내가 공부하면서 팩스도 보여줬어요. 미국에서 왔던 이 친구가 백남준의 9년간에 제자다. 유일한 한국의 제자다. 대학 교수다. 처녀다. 그리고 모 재단 이사장의 딸이다. 막 이 프로필을 막 소개를 하는데 대단한데. 백남준의 제자. 모 재단 이사장의 딸. 그녀 뒤에 따라다니던 수식어들이다.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아이고 말라. 많이 생각났는데 결혼한 거 같아서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그거를 저 애들 공부시키거든 지금 나 그 고등학교 다닐 적이야. 피 교수의 아버지는 평범한 농부였고 3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미국에 그 유학 갈 때 그래서 내가 그 저 가가 돈이 없어. 돈도 없길래 그래가지고 내가 가 밑에 돈을 엄청 넣었어 지금. 피 교수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비를 댄 건 오빠였다. 그 바람에 가진 전답을 다 팔았다고 했다. 1980년 그녀는 대구의 H실업전문대에 입학, 1년 뒤 대구대로 편입했다. 학부 전공은 공업경영학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1984년부터 5년간 그녀는 지고등학교에서 공업 과목을 가르쳤다. 그리고 1989년 유학을 떠났다. 피 교수가 밝힌 자신의 양력에는 프렛 아트스쿨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것으로 나온다. 미국 뉴욕에 있는 프렛 아트스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 대학이다. 이 학교 학적 담당에게 그녀에 대해 문의했다. It just shows that she's from graduate courses here. She didn't graduate the school. She just attended a few classes. Yes, I am. She started of spring of 89 up until fall 89, which is one year. 수료나 졸업이 아니라 순수 미술 대학원 과정의 15학점 수강이 전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양력에서 뉴욕대 스튜디오 아트 석사 과정을 졸업했고 컴퓨터 아트 박사 과정 중이라고 밝혔다. 과연 그녀가 양력에서 밝힌 뉴욕대 스튜디오 아트 석사와 컴퓨터 아트 박사 과정은 정확한 사실일까? 뉴욕대 학적과에도 그녀에 대한 기록을 문의했다. 일단 그녀가 이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했다. She is in the studio art program. What is this? This is crazy. Studio art. She did an MA in studio art.
석사 학위를 딴 것은 맞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이 학교에 지원할 때 대학 학부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했다고 밝히고 입학했다. PD 수첩에서 취재한 바로는 그녀는 공대를 나온 것이 전부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I do not have her as a doctor. It might have been a different school. In computer art department in NYU anywhere. No. No. Transcript. 그녀가 수학 중이라고 밝혔던 컴퓨터 아트 박사 과정은 뉴욕대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가 1994년부터 교수로 재직 중인 경북 K대학교. 컴퓨터 응용 모델링 계열과에서 컴퓨터 그래픽과 디자인 방법론을 가르치고 있다. 이 학과에서 주로 배우는 분야는 산업제품의 설계, 디자인 및 제작이었다. 과거 컴퓨터 제품 설계과에서 이름이 바뀐 것이다. 피 교수의 대외적인 작품 활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였다. 선생님이 자꾸 늘 백남준 커다란게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 실력에서 자기 이름을 내걸고 해야 되는 거지, 백남준이라는 그분 뒤에서 자기가 뭘 자꾸만 한다고 하는 게. K대 교수로 있으면서 그녀가 주로 한 일은 백남준 관련 전시와 작품 활동이었다. 2003년 경북의 한 대학에서 열린 멀티미디어 쇼에서도 백남준 작품과 함께 자신의 미디어 아트를 선보였다. 93년도부터 알았죠. 89년도 제가 백남준을 처음 만났고, 그다음에 일을 같이 한 게 93년이에요. 93년도 그때부터 일을 같이 한 거예요. 사진, 비디오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하는 작가인 교수는 이번 전시회 세계적 전위예술가 백남준 씨를 주제로 그의 삶과 작품 세계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디지털로 재구성한 구조물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피 교수는 백남준과의 연결고리로 컴퓨터 아트 박사 과정에 자신의 경력을 강조해왔다. 언론에 보도된 그녀와 백남준의 관계는 상당히 친밀했다. 뉴욕 백남준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드나들고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며 그의 누드까지 찍었다고 했다. 정말 피 교수는 백남준과 친분이 있었을까? 우리는 뉴욕 백남준 스튜디오를 찾았다. 30년 동안 그와 작업을 같이 한 조수 케빈 해리슨 씨를 만났다. 피 교수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기 위해 그녀의 사진을 보여줬다. someone making a documentary with him in a studio. Yeah, probably would be known. I'd probably know about that. She even claims she has a nude footage of Park Nam-jun. Really? Yeah, she took it. that's hard to imagine. Only after 1 week of meeting him. Oh, that sounds preposterous. I don't believe it. 좀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백남준의 부인 쿠버타 시게코를 만났다. 그녀는 지금 뉴욕에서 백남준 관련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1996년 백남준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세상을 뜰 때까지 시게코는 그의 옆에 항상 있었다. I hear she said my like her father was a politician. Daegu. She never comes. She just had a restaurant together, eat together. That's all. 그녀에게 백남준 미술관 건립을 허락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No way. And she said she used all the train station tag for Nanjing Park Museum. But we never been invited and we never heard of it. We never seen the money either. So you know, Nanjing must
knowledge for beginning. Just she begged her, she begged Nanjun to write it down. But you know, because Nanjun didn't know she was asking money through the internet. That's like many people donated. Now she's in trouble. I think she should be in trouble. I think here she should go to jail because she cheated people, right? 백남준은 피 교수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 모금을 한 사실을 알고 매우 화를 냈다고 한다. 백남준 knew about going around and collecting money using his name. No, he didn't know that. He didn't know. Because he didn't tell us. Because we don't know. We didn't know Nanjun didn't know she was using his name collecting money. Who has a problem? 뉴욕에서 확인한 백남준과 피 교수의 관계는 그녀가 주장하던 내용과는 너무도 달랐다. 한편으로 보면은 그 백남준의 이름을 이용해서 유명해지고자 하는 사람들, 백 선생님의 이름에 편승해서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백 선생님의 이름을 팔아서 흥행에 성공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백 선생님의 이름을 얹혀서 예를 들자면은 뭐 블록버스터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크게 그 돈을 벌어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겠고, 되게 다 보면 백 선생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지 백 선생을 기리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피 교수는 백남준의 명성에 기대 자신의 경력을 쌓고 한편으로는 작품을 팔아 억대의 돈을 모으고 있다. 대구의 한 은행에 전시된 백남준의 작품 TV 첼로. 피 교수가 이 작품을 1억 1천만 원에 팔았다. 일각에서는 그 두 배를 받았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매매했는 사람 상대방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대량 금액이 뭐 어느 정도다 그런 거는 다 언론에 다 보도가 되는 사안이거든요. 얼마 전 이 갤러리에서는 피 교수가 소장한 백남준의 작품을 구입했다. 제가 저거 이제 팔겠다는 거야. 사람 내주버리겠다 돈을. 사실 저보고 이제 부천에 사라 그래가. 저도 작품 보니까 또 작품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고 너무 또 급하다고 계속 하니까. 이곳에서 구입한 작품은 백남준의 금강산. 문제는 피 교수가 이 작품을 후원금으로 샀다는 것이다. 금강산을 살 때 후원금 플러스 자기 돈을 샀대요.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많은 작품이 있는데 나는 그것까지 안 하고 이 후원금으로 했는 작품 하나 샀어야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하나를 샀대요. 그 이후에 가 작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누구의 결제를 받고 제가를 받고 일을 했다는 건지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죠. 의심스러운 것은 또 있었다. 피 교수는 금강산을 팔면서 보증서와 정확한 구입처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작품에 대한 보증서가 나도 필요하니까 그거라도 복사해 달라 하고 싶거든 저는. 이제 끝나질 않으니까 그냥 그거까지 못 받았어 그것도. 취재 중 지난 2001년 서울 청담동 한 갤러리에서 전시된 백남준의 비슷한 작품을 발견했다. 금강산과 생김새며 색채, 새겨진 글씨, 재료까지 비슷했지만 이 작품의 이름은 플라워 차일드다. 일각에서는 피 교수가 소장한 작품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She was come from Korea and go back. Maybe she paid money for Betsy Corner to make artwork for her something. Like when she showed one of the pieces. 피 교수는 지금도 상당수의 백남준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대부분은 직접 받았다고 주장한다.
윤경식 PD. 피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백남준 작품의 수나 출처도 불명확하지만 지난 99년 모금 전시회 때 기증받은 작품들의 행방도 묘연하다. 무슨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전시회 때 기증받은 작품만도 70, 80여 점에 달합니다. 네. 그러나 전시회 기간에 팔린 10여 점을 제외하고는 이 작품의 행방을 피 교수만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시 작품 기증자 중에는 유명한 작가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작가들도 있었고 네. 해외 작가들도 참여했습니다. 네. 제가 취재 과정 중에 해외 작가랑 통화해본 결과 어떤 작가는 백남준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작품집 전체를 기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백남준 미술관 건립이 지체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굉장히 당황한 눈치였는데요. 예. 그 이후로 피 교수에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 한국 작가들도 좀 만나봤습니까? 한국 작가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백남준 미술관 건립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조영남 선생님 자리입니다. 예.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도 본의 아니게 이번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저 연락드렸던 거예요. 도록 관련해가지고. 최근 해외 전시회와 광주 비엔날레 참가 작가가 되면서 조영남 씨는 가수보다 화가로 더 명성을 얻고 있다. 지난 1999년 백남준 미술관 건립 후원 전시회 도록에 그의 그림도 있었다. 그가 기증한 작품은 1997년작 희망과 절망의 동시성에 관하여다. 신문의 기증자 명단에도 그의 이름이 있었다. 이야, 내 거 맞네. 이게 왜 여기가 있지? 근데... 와, 이거 누가... 이야, 이거 참 희한하네. 웃겼다. 기억이 날 텐데. 그는 혹시 다른 통로로 자신의 작품이 기증됐는지 알아봤다. 이게 귀신이 보컬로 다니는 임사장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 매니저도 기억 모른다고. 백남준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조영남 씨지만 이런 모금 전시회는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그 정도 중요한 사안은 내가 기억하지. 백남준 뭐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뭐 정확하게 알아봤겠지. 이거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나는 지금 보니까 뭐 굉장히 황당한데. 이렇게 해서 그는 자신의 이름이 이용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래가지고 일단 뭐 선생님 명성만 이용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거 없네.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을 수상했던 한국의 대표적 작가 전수찬. 그의 작품도 백남준 후원 모금 전시회에 기증된 것으로 나와 있었다. 이거는 이미 어디 다른 소장실에 가 있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데. 그도 피 교수와 이 후원금 모금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혼자서 미술관 짓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기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 내가 이 작품을 빌려준 적도 없고 또 전시에 내본 적도 없고 그때 이미도 도용을 했거나 이름까지. 대구 출신 중견 작가 주태석의 작품 또한 어떤 허락도 없이 도록에 실렸다. 2009년도에 전시했던 연구 실적 증빙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는 자료인데요. 어떤 전시든지 다 자료를 첨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출품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품을 기증한 미술가들도 있었다. 좋지 않은 분들을 믿고 늘 하는 경우가 많았죠. 더더구나 방송국을 더불어서 이런 사단법인까지 만들었다면 작가들 입장에서는 대구 화단을 위해서라도 한번 기증을 하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흔쾌히 작품을 기증한 작가들이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유명인들이 대거 참여한 전시회를 믿었고 사단법인 백남준 후원회라는 단체를 믿었기에 후원에 동참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유명무실한 단체였다. 모금 전시회를 마치고 2년이 지난 후에야 P
피 교수가 사단법인 신청을 냈지만 대구 시는 이를 반려했다. 위원들도 서울, 대전, 뭐 김천, 심지어 이제 뉴욕에 들어가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그 추진위원을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도지사 허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고 그런 취지에서 반려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 후 피 교수는 중앙부처인 문화관광부에 사단법인 허가 신청을 냈지만 이 또한 반려됐다. 또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씨가 그때는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2002년 6월 10일자 그 백남준 후원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이 되하여 비영리 법인으로 부각되지 아니하며 임의 단체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반려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갖고 결국 백남준 후원회가 공식적으로 해체된 2005년까지 피 교수는 허가받지도 않은 채 불법 모금 활동을 벌인 것이다. 지금 현행 그 기부금품의 그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는 그 행자부나 지자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등록을 하지 않고 돈을 모집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 교수는 아직도 자신의 갤러리 입구에 백남준 미술관이란 현판을 걸고 활동 중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백남준 서명이 박힌 각종 상품들까지 판매를 하고 있었다. 이건 무슨 이유에서일까? 피 교수는 지난 1999년 12월 사단법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백남준 미술관 외에 셔츠, 왕구 등 80여 개의 상품에 대해 특허를 신청해놨다. 일단 그 백남준 미술관이라고 해서 이제 등록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거는 안 되겠죠. 그 백남준이라는 이름 있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미술관 경영업이라든가 이제 같은 업종에 그거를 백남준 이름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는 이제 그 지금 먼저 등록받은 사람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특허청은 백남준의 친필 서명 한 장에 이 모든 권리를 피 교수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교수 신분으로서 서류를 뭐 위조해서 제출했다든가 뭐 그렇게까지는 의심을 안 했었던 것 같고 이분이 대부분 외국인이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신상을 들고 확인하는 데는 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셋! 문제는 2001년 경기도가 정식으로 백남준 축가 협의에 백남준 미술관을 지으면서 불거졌다. 작품이나 어떻든 협약을 체결하는 어떤 협약서 같은 것들을 체결함으로 거기에 이제 뭐 캠도 다 구비해서 서명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가 아니에요. 경기도는 백남준의 정식 동의와 법률적인 협약까지 체결했다. 오히려 피 교수 측의 태도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미술관 주민들이 뭐 속국장하는 일이냐? 돈이 그냥 쉽게 들어도 100억 이상 들어야 되고 컬렉션을 해도 몇십억이 되는 일인데 그럼 돈을 어떻게 만들 거고 건축가가 누가 와서 그걸 어레인지를 해주고 아무 대단하다 그래도 뭐 백선생 사인 하나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고 거기다가 내년 완공 예정인 백남준 미술관에 지금까지 경기도가 투자한 돈만 362억 원. 한 개인이 시작하기엔 힘든 일이었다. 피 교수에게 작품을 기증했다가 애를 태우는 사람들도 있다. 기정상 씨는 지난 1999년 시아버지 김수명 화백의 그림 한 점을 기증했다. 당시 책정가가 1,000만 원을 넘었다. 이게 몇 년도? 1980년에 만드신 거네요? 예. 10년이 흘러도 안 하길래 오늘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림을 돌려달라 했더니만은 그때부터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미술도 받으러 한번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가전용을 다 먹고 그 겨울에 그림 받으러 갔다가 울며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고인이 되어 그림 한 장 한 장이 소중하다. 하지만 피 교수 측에선 작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저는 이 그림을 형제간이나 우리 친정이나 누구한테도 그림 한 점을 절대 허용 안 했어요. 아버님 그림은 유산이기 때문에, 유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거 모르는 그 외라는 사람한테 그림을 줄 리가 있습니까? 그 목적이 뚜렷하고 이 사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그분한테 작품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기증한다고 했고, 그리고 전시장에도 자기부터 남편까지 딸, 아들 데리고 와갖고 전 당시 한 뭐 100명 넘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내가 또 특별히 소개도 하고. 피 교수는 당시 기증받은 작품 70여 점 중 팔리지 않은 작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금 모았다가 풀었다 모았다 풀었다 돈이 80만 들어갔어요. 김천에 갔다 놨다가 다시 여기 왔다. 전 진짜 그 작품 싫어요. 싫은데 그렇게 모아놓은 것을 제가 제 마음대로 그다 갖다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원칙에 따라 문의를 보내주십시오. 세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녀는 정식으로 공문부터 보내라고 요구했다. 취재 요청이 필요하다 하면은 제가 그 서류를 딱 찾아놓고 MBC 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제게 백남주 지금 백남주 미술관 관장에 당당하게 보내주세요. 각종 의혹들 속에서도 그녀는 아직도 당당하게 백남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난 내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 거기서 백남준 쌤 욕보이는 싫다.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제가 35세의 나이에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되며 미술계 신데렐라로 떠올랐던 전 동국대 교수 신정아 씨. 그녀의 유명 외국 대학 석박사 학위가 모두 허위로 밝혀지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 후 김옥남, 장미희, 윤석화의 위조 학력 사실이 이어지며 우리 학계와 문학계에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 드러나고 있다. 피 교수 사건 또한 예외가 아니다. 실력보다 인맥과 학벌이 우선하는 사회. 정당한 노력의 대가보다 속임수가 더 통하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쓸쓸한 단면이다. 이 학력 위조, 경력 위장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당사자들의 불법 행위도 문제지만은 실력보다는 학벌이나 인맥을 더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도 문제다라고 하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거짓에 대한 우리 사회의 도덕 불감증일 것입니다. 이 올바른 사회는 유치원에서 배운 기본만 제대로 지켜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룬 한 여교수의 문제를 포함해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기본이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드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